얼굴빛이 수심이 너무 가득하고 누구를 못 잊어서 누구를 못 잊어서 그 기다림의 마음이 절절해, 절실하고 그냥 어떻게 말하자면 내가 사귀었던 뭐 애인이라든지 뭐 남자친구라든지 그게 그거지만 누구를 너무 가슴속에서 그리워하는 게 너무 진 이렇게 마음속에 법당에 꽉그 기운이 꽉 차게 느껴. 맞아요. 어떻게?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. 다 들어주게 해서요. 이 정도의 눈물을, 그 마음속에 눈물을 봤다면 한번 해보세요. 저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. 남자가? 네. 그 남자가 예전에는 도박도 있었고, 도박빚도 있었고요.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그 사람 도박비까지 다 갚아주고, 그러면서까지 저희 밀어주셨고, 저도 그 사람 사랑했으니까 그렇게까지 한 거고요. 그 사람도 잘해줬어요. 도박하고 이런 건 물론 나쁘지만, 그래도 저한테는 잘해주고, 저를 사랑해주고 했으니까 그랬고, 그 사람 공부까지 시켜주고, 뒷바라지 다 해주면서, 공부? 네. 그 요즘에도 공부까지 시켜준 그런 땐가? 하기사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.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래서 끝내는 의사가 됐어요. 의사? 네. 그래서. 아, 대단하게 또 언니 뇌조가 그만큼 돈도 돈이지만 뇌조가 그만큼 컸겠지 안 그래? 그렇죠.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잘 돼야지 저도 또잘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물심양면에 뒷바라지 해주고 잘 살았어요. 잘 살았는데. 결혼식은 안 올리고 동거생활로 시작했죠.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? 결혼식이 면사포 쓰게 보이지가 않아요, 언니가. 네. 그냥 뭐 결혼식은 솔직히 그렇잖아요. 그냥 그런 허위 그런 거뭐 필요 없고 저희는 저희끼리만 좋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굳이 뭐 결혼식 필요 있냐.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다 누렸다고 생각했거든요. 다 이제 이루어지 소원을 이뤘으니까 네,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. 고생 그만큼 했으니까 그럼요. 같이 또한 분을 의사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또큰 공이 들어갔겠어요, 그렇죠? 그럼요. 저도 많이 힘들었고, 물론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만, 그 사람 중간에 힘들고, 그만두고 싶어 할 때마다 옆에서 제가 계속 다독여줬고, 그래서 거기까지 갈수 있었던 거고,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 끝났고, 고생 끝났고, 이제 행복의 길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그렇게 잘 가다가, 딴 여자가 생겼어요, 그 사람한테. 다 알고 있어요. 언니 마음 털어놓으라고. 그냥 언니, 여기서 속내 털어놓고, 여기서 하고 싶은 말다 하라고 들어주는 겁니다. 해보세요.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자상하진 않아도 다른 여자 만나서 그럴 줄 몰랐어요. 근데 뭐 물론 남자들 한두 번 그럴 수 있죠. 저도 처음엔 그러려니 넘어갔어요. 그래 이러다 말겠지. 뭐 오죽 힘들겠어요. 병원에 있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. 그래 그래도 잠깐 그냥 하는 판국이 거니 하고 냅뒀어요. 그냥 바람이려니 하려고 했는데요.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사람이 제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자기 좀 놔달래요. 다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면서. 근데 저는 그 사람 놔줄 수가 없어요. 전 아직도 그 남자 너무 사랑하거든요. 제 앞에서 무릎 꿇면서 얘기할 때전 정말 너무 비참했어요. 이 사람이 자존심이 정말 센 사람인데 제 앞에서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랬을까?
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나 보다 하는 마음에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찾아오신 거예요. 네,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정말 그때는 보내주려고 했어요. 무릎까지 꿇었을 때는. 근데 제 마음에서 나지지가 않아요. 저는 아직 그 사람 너무 사랑해요. 아까 말했잖아. 법당에까지 울음이 진동한다. 언니 가슴속에 누구를 못 잊었는지 법당에까지 가슴이 진동한다. 그럴 때는 또 여자도 보였었고. 근데 이제 언니가 내가 먼저 내 말만 하면 언니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받아준 거고. 그래서 저한테 무슨 이제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그러고 원하는 거잖아. 네, 어떻게 좀 돌아오게 좀 해주세요. 어떻게 해서? 뭘 어떻게 해서 돌아올까 그럼? 그 사람 마음 좀 돌려주세요. 부적이라도 써가지고. 방법이 없을까요? 언니. 언니. 네. 그냥 참 이제 냉정하게 무당으로서 이야기할게. 네. 그 마음을 본 무당이, 언니 가슴을 본 무당이 네.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? 그치? 지금 한자락에 네. 그 마음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. 법당을 진동시킨다. 그게 언니 네. 눈물이, 가슴의 눈물이. 그리고 언니가 그 후로 우리가 식음을 전폐한다 그래야 되지. 네. 식음을 전폐한 걸로 느껴지고 그리고 맞아요.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있고 지금 우리가 상사병이라 그래야 되죠.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상사병이라고 그러더라고, 누가 그러는데. 그래서 언니가 내가 봤을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이 보이고 네, 그냥 전화통 잡고 그 사람이 언제 전화 올까 그렇게 냉정하게 하고 간 사람, 그 사람한테 그 기다리는 모습이 아까 그대로 보여 있었어요. 그래서 언니 말을 들어줬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그 여자한테 푹 빠진 건 사실이에요. 푹 빠진 건 사실이고 언니한테 물론 1%라도 언니를 생각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네. 그래도 아직은 언니란 사람한테보다는 그 사람한테 비중이 훨씬 커요. 훨씬 커 있고. 근데 울지 말고 잘 들으세요. 네. 근데 그 사람 사주 자체가 참 사주도 사주지만 인성이 안 된 새끼지. 그래도 언니 집이 그렇게 내가 보면 그닥 부자같이 보이지는 않거든요. 아버지가 고생해서 응? 언니가 그 사람 뒷바라지를 한 것 같이 안 보이고 내 아버지 돈으로다가 뒷바라지 이렇게 한 걸로 보이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쵸? 네. 그래서 뭐 그 의사 만들어서 부귀 영화를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언니한테 그 전에는 싹싹하게 잘했으니까 어? 노름도 했고 언니가 참 바보였던 건 그 사람이 노름하면서 노름만 했을까? 기집질도 했지. 왜 그건 몰랐을까? 언니가 순진한 거지. 기집질도 했고 참 의사 된 게 용해. 참 의사 된 게 간신히 합격해서 의사 됐나 봐. 네. 뭔 말인지 모르게 알겠죠? 네. 진짜 이런 말이 참 이럴 때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검은 짐승 걷어서는 안 된다. 그 지 어려웠을 때, 밥 못 먹었을 때 내 집에서 방 하나 내줘 하면서 그리 자식처럼 응? 그렇게 공부 가르치고 훗날 내 사이 그 언니 시집 보내서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 보기 위해서 그 노력한 내 아버지 공은 하나도 없어지고 응? 꼭 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치? 근데 너무나 망나니 같은 새끼 인간 상종 못할 새끼,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한들 지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싫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애라는 것도 있고 네. 어느 정도 차라리 언니가 싫었다면 애초부터 언니 거 뜯어먹지 말았어야지. 그렇지? 뜯어먹지 말고 지가 지가 그 정도 자신 있었으면 지가 독립해서 지 능력으로 알바해서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가지.
언니 이용해 먹으면서, 이용해 먹어가면서, 그건 인간 가치가 않는 새끼, 인간 가치도 않는 새끼, 벌레보도 못한 새끼, 어? 정말로 앞에 있었으면 그 새끼 싸대기 몇 대 갈게 벌고 싶은 심정이야, 내가 지금. 근데 기다리지 마세요. 기다리지 마시고, 울지도 마세요. 응? 그 여자 임신 안 했어요. 임신 안 했다고요? 네. 뻥이에요. 저한테 임신했다고 무릎까지 빌고. 언니한테 지금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 새끼, 어? 거짓말 친 거고, 여자랑 산 건 맞아요. 여자랑 산 건 맞지만은, 임신을 안 했습니다. 100% 장담합니다. 하긴 다시 한번 몰래 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 여자랑 멀지 않아. 그 여자랑 또 헤어집니다. 그러나, 마지막에 돌아 오는 곳은 언니한테 또 옵니다. 돌아. 그런데 그때는 언니가 그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아요. 언니가 왜 지금 그 마음이 그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죽을 만큼 힘들다 보니까 정말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. 그쵸? 네. 어제 뭐 천둥 번개까지 부천은 그렇게 많이 왔어요. 그런 빗속에서 언니가 헤매고 우는 것 같아요.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만큼 해. 언니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그 마음이 한 번 힘들고 두 번 힘들고 세 번 힘들고 네 번 힘들고 다섯 번 힘들고 여섯 번 힘들고 열 번 힘들면 언니 스스로가 그 사람에 대한 너무 실망했던 게 언니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것이고 내가 장담만 할게요. 차 채 3년 못 가서 무릎 꿇고 언니한테 빌 일이 있어요. 또 이제는 나 바다다오. 옛날에는 나 나다오 하고 빌었지. 이제는 미안하다. 네 같은 여자 몸 만나겠더라. 그니 내가 잘못했다. 그럴 때는 받아주지 마세요. 절대로 받아주지 마세요. 응? 내가 지금 당장 잊으란 말을 못해요. 왜? 언니 내가 잊으라 근다고 언니가 지금 그 마음이 없어지는 마음 아니니까. 어? 네, 맞아요. 백날 첫날 부족 갖고 뭐 해달라 그랬죠? 네. 뭐 부족이 아니라 구슬해주라고 해도 저 구슬 안 해줍니다. 그런 구슬 안 해줘요. 응? 그런 구슬 안 해주니까 그냥 그 사람이 돌아와요. 그러나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언니가 너무 싸늘하게 언니 마음이 식었다라는 거지. 그때만 힘들어도 네. 나쁜 맘 먹지 말고 언니가 너무 또 외로웠었고 응? 또 언니가 또 너무 또 벅차게 그 사람만 줄고 쳐다보면서 성공하는 거 보고 싶어서 언니가 그렇게 언니도 고생했어 사실은요. 응? 언니도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. 근데 그게 언니도 많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했으니까 돈도 대줬겠죠. 그렇죠? 네, 맞아요. 그런 허탈할 감에 또 사랑한 마음에 외로운 마음 반에 그 심정이 언니의 심정이 내 가슴을 찔러요. 지금 내 가슴을 찔려서 저 가슴을 오죽할까? 저 가슴은 무슨 마음으로 살까? 어떤 정신으로 살까? 진짜 정신병으로 입원 안 하는 게 참 대단했다. 용하다. 그런 마음이에요. 그러니 분명한 것은 훗날에 지가 아무리 언니한테 빌어도 언니 마음이 그때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다른 남자를 보고 있다는 거지. 보여지한테요. 정말 그럴까요? 네, 지금은 안 돼요. 근데 그게 보여요. 정말로 그때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어디 있어. 그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? 그렇죠?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훨씬 언니를 껴안아주시고 언니를 보듬어주시고 응? 이 상처 그 사람 앞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네. 그냥 내가 가슴 이렇게 기대고 울어도 받아줄 사람 그런 사람 돌아오니 이게 이 말 했다고 해서 언니 마음이 풀리지는 않을 거야. 언니는 지금 그 사람만 찾고 있으니까. 그치? 네. 그러나 그 사람 돌아온다는 거. 그러나 언니가 차버린다는 거. 응? 언니가 끝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을 안아줬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는데 언니가 안 봐요. 딱
언니가 등 돌리고 있는 게 보여요. 응?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힘내시고 용기 네. 내시고 그냥 직장 다닐 때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요. 응? 밥 먹으세요. 언니만 손해예요. 네, 언니만 감사합니다. 마음에 병 생겨요. 알았죠? 감사합니다. 화이팅 하세요.